어제 사람 엄청 많았는데 아침에 오니까 사람이 별로 없네. 그래서 아침에 와서 일단은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배로 갈지 아니면 육로로 갈지는 아직 결정을 못 했는데 지금부터 가능한지 알아봐야 되겠다. 관광 안내소가 광장 옆에 있었는데 일단 아침에 가서 국경 건너는 배로 국경 건너는 게 가능한지 그것부터 확인해 보자. 이 집이 이 동네를 살렸다. 지금 내가 여기 있잖아. 여기서 이게 흙길인데 이걸 한 시간 정도 가야 돼. 그래서 국경을 지나서 이 한국까지 가야 되거든. 일단 칠레 국경을 넘어서 일단 여기까지 가야 돼. 가가지고 배가 있으면은 타고 없으면은 돌아와야 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한번 해볼 만한 게 지금은 비수기잖아. 그래서 아마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없으면 다시 돌아와야 돼. 원래 48시간 전에 예약을 해야 돼. 아르헨티나 동네마다 꼭 있는 곳이 있는데 산마르틴 광장. 시청도 여기 있고 구청이라 해야 되나? 시청이라 해야 되나? 응? 저 사람 누구지? 산마르틴이겠지. 산마르틴이겠지. 산마르틴 광장이니까. 산마르틴 아저씨 맞네. 나무가 참 신기하게 생겼다 이거는. 호텔 위치는 좋아. 저게 바릴로치에서 싹 들어오다가 보면 호수가 보이는 곳에서 바로 앞에 이렇게 카바냐가 있어. 호텔 외부는 이렇게 생겼어. 어저께 우리가 잤던 곳 2층에서 보면 호수가 보이지. 이쪽으로 봐야지 잘 보이지. 그러니까 비수기니까 갔다가 왔다가 한 3시간 걸리거든. 만약에 배가 없으면 다시 돌아오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일단 가봅시다. 아침에 우유 갖다 주더라. 커피하고. 저 배 타러 한번 가보자. 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른다. 독수리다 야. 우회전입니다. 지금부터 헛길인데 간다. 오케이. 타이어 잘 갈았다. 어휴 씨. 이런 돌길을 사람들이 가겠나? 자리 있겠다 예약 안 해도. 아, 야행 차들이 온다. 일단 운에 막히자. 뭐 길이 와, 안개 봐라. 진짜 멋있다. 어쨌든 오늘도 선택은 잘한 것 같다. 와, 단풍 구경 온 것처럼 됐네. 너무 예쁘대 저 안쪽. 배를 뭐 타도 잘 왔다. 진짜 엘도라도네. 우와. 야, 산 넘고 산 넘어 오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은 받네. 진짜 진짜 예쁘다. 이거 그거네. 국경이네. 바스 인터내셔널.
국경이 무슨 까바냐 같아. 공기 좋네. 사람이 없다. 아, 통과했다. 엄청 친절하네. 그래, 별거 아닌데. 그래서 우리밖에 없으니 계속 이야기 시켜. 아, 잠깐 동네 아저씨 같네. 세관원이. 아, 칠레 도착했네. 국경이네, 이게 다. 아, 칠레 국경이네. 어, 좀 좋아졌네. 통과했다. 야, 검사 엄청 까다롭게 하네. 사람이 없어 놓으니까 한 네다섯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친절하게 엄청 친절하네. 비리 웨코, 비리 웨코, 좀 비리하는 이름이. 근데 기분 좋다. 숙소구나. 오, 이 무슨 새고 색깔이요? 색깔이 너무 신기해. 부엔테 프론테라 국경다리. 왜 이렇게 길 좋아? 테르미널 엠바르케 푸에르토 피리웨코. 웨이코 피리웨이코 여기네. 자리 있겠다. 사람이야. 사람이 있나? 어, 문은 열려있는데 사람이 없네. 어? 와, 자리 있단다. 재수. 차가 하나도 없는데. 와, 당연히 있지, 그러면. 오늘 시간이 월요일하고 금요일, 오늘 금요일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가거든. 비리웨코에서 뿌리로 가거든. 그러니까 9시 거는 이미 출발했고, 2시 거. 이거 탈 수 있다네. 금액은 왜 이렇게 자꾸 바꾸는가 보네. 1,000원 하네. 한국 돈은 한 1,500원 하겠네. 1,000원. 그 다음에 우리가 트럭이니까 픽업 트럭은 2만원. 카드로만 받는다 하거든. 이렇게 따라했다. 아마 잔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뭐 묵고 있네. 자리 있대. 가자. 우리밖에 없을 것 같아. 지금이 10시인데 10시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 시차가 한 시간 있네, 아르헨티나하고. 내가 맞네. 여기서 그럼 카약이라도 타야겠네. 추운데. 카약. 이래 추운데. 어쨌든 한 시간 전에 와서 배 타면 되네, 이제. 아마 이렇게 이렇게 타는가 봐. 저것도 레스토랑이고, 이것도 레스토랑이고. 이게 마을 전부 다다. 이 강을 건너, 이 호수를 건너지 않으면은 저 어디로 나갈 수가 없다. 어디 전부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호수가. 이게 다다. 이게 이 조그만 마을이 전부입니다. 이거 뭐 개인 시설이라고 들어가지 말았는데 조금만 들어가면 되겠지. 어, 저게 까만장 같네. 그냥 이건 걸어 다니면 산책로네 그냥. 어? 뭐라? 산딸기 맞지? 블루베리인데. 아, 블루베리 아니라 그거. 뭐라? 산딸기 말고 뭐라 해야 돼? 블랙베리. 그래, 많은데 보기만 봐야 된다. 진짜 많네. 오, 자리 같다. 한국사람 지나가면 하나도 없대 이거. 엄청 많다 이봐. 응. 개인 집 같은데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은데 느낌에. 와. 공기 너무 좋지. 저기보다 너무 좋지. 어떤 거? 아, 이거 계단이네.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네. 응?
이게 계단이네.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네. 이거는 배 묶어 두는 거고. 저 나무는 칠레하고 아르헨티나에 많은 거네. 앉을 수 있게 우리 그 바리로체 갔을 때저 껍질 벗겨지는 거, 저런 거 있잖아. 이상하게 생긴 거. 이렇게 가서 보면 아라이안에 바리로체 갔을 때 있던 거 있잖아. 보고 싶어요. 저게 껍질이 유마치스 뭐 있는데 좋대. 아, 이거 의자가. 아, 계단은 아니네. 아빠 여기로 와서 응, 이게 맞네. 올라올 수 있는 계단이 맞네. 의자네. 안 무너지나? 하나 위에 올라가서 앉았어.